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공업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대원제약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의 반도체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전망하면서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형 엠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연방 준비제도가 선호하는 6월 물가 지표 둔화 소식에 따라서 일단은 상승 마감을 보여준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앞으로의 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멈출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일단은 지표상 이런 둔화 흐름이라면 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저도 좀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투자 심리 회복에 따른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를 해서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증시에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실적에 따른 일단 주가 변동이 이제 확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을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대장주, 이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반도체 AMD,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면,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50포인트 돌파, 그리고 255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0포인트 돌파, 그리고 일단은 860포인트를 지지할 것이냐. 요 박스권 내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지 라인과 돌파 여부를 보면서 전략을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내 증시 일단 종목들 어떤 걸 봐야 되냐. 지금 이제 과대 낙폭된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 언급해 주시면서 애플과 아마존 등의 실적 발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방금 전에 같은 질문인데요. 2차 전지발 변동성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번 주도 2차 전지에 대한 뭐 오르고 떨어지고 뭐 지난주에도 뭐 반반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보였는데, 우선 변동성에 의한 지수가 움직이는 부분이 우선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매크로 지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여기에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좀 붙였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증시에 의한 뭐 우리나라, 미국 증시라기보다도 미국의 그런 매크로 지표에 의한 우리나라가 반응하는 속도는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의 변동성,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 장세,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기보다도 실적 장세에 의한 실적 발표에 의한 이제 3분기 또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변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종목별 업종별로의 변동성도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적주로 이 저평가인 종목들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 유의를 하면서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네, 오늘 가져온 관심주는 현대공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자동차 내장재 전문 생산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 기아차의 주요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자동차 시트 쿠션을 비롯한 등받이, 뭐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뭐 사이드패드 등 이 자동차 내장재, 즉 시트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 호조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23%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17%, 뭐 당기 순이 152%,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코스닥 관련 이제 기업들이 2차 전지를 쏠리고 나서 이런 실적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조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북미 공장의 양산을 좀 본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이 신규 공장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뭐 실적 증대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현재 뭐 두 개 차종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뭐 전기차 충전 인플라 기업이 이지차저라는 기업에 이제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를 좀 예정을 앞두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트렌드에 맞춰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내장재 업체 현대공업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실적에 비해서 매력적인 가격대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사장님. 대원제약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는데요. 뭐 대원제약 뭐 요새 뭐 여름 감기도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리스크죠. 뭐 임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 이런 그 신약 개발 업체가 거의 아니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종을 접근했을 때는 좀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코대원 여러 가지 뭐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1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분기별로 증가하는 속도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뭐 대주주 뭐 증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대원제약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부채별도 낮죠. 뭐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대원제약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대원제약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